예, 안녕하십니까, 선배님. 예,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제주도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. 그 너무 이번에 그 유기견 그 사체가 사료화된 게 25톤이나 되고 한 4천 마리 가까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사는 이야기가 하루에 한 2, 30마리가 구조가 되는데 반견이라서 새끼를 달고 오기 때문에 새끼까지 개체수로 적어서 그렇다더라고요. 말하자면 이제 새끼가 이제 발바리가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같이 들어온다 이거죠. 그럼 어미까지 하면 여섯 마리가 되잖아요. 다섯 마리 놓으면.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못 살잖아요. 다섯 마리 놓든 열 마리 놓든 새끼를 다 살릴 수가 없잖아요. 대부분. 그리고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에 20마리면 엄마랑 새끼가 딸린 개가 하루에 4, 5마리가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발정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개를 키워보면요. 그러지. 발정 시기가 주로 있지 이게 꾸준하게 매달 이렇게 매일 출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개를 많이 키울 때도 발정이 올때 동시에 와버리지 따로따로 꾸준하게 오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제주도에 그렇게 반견이 많나 싶어서 선배님께서는 이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시고 또 밀렵 감시단을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속 그 제주 전역을 시찰을 하잖아요. 저도 한번 같이 동행을 해볼 때도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저희가 시내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중산간도로부터 해서 전역을 다 돌지 않습니까? 그러지. 예, 그 한라산도 다 보고 전역을 다 보잖아요, 저희가. 근데 저희가 변두리를 다 다니는데도 매일 코스를 다 다니는데 3박 4일을 제가 본 거는 반견을 한 마리밖에 못 봤단 말입니다. 그렇게 다니면서도. 그러지.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매일 20마리, 30마리가 잡힌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제가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번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 산자수가 그렇게 살아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더라도 다 맞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, 30마리면 굉장한 건데 모견이 5마리라고 해도 한 달이면 150마리지 않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지. 1년이면 1,500마리가 넘는데 그럼 잡힌 것만 10%라 치면 잡힌 것만 1,500마리면 보통 상시하는 건 15,000마리 정도가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지, 근데 제가 3박 4일을 봤을 때한 마리밖에 못 봤단 말입니다.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지. 올라갔는데도. 선배님이 직접 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저는 한 달에 3박 4일을 가지만 선배님께서는 1년 365일 밀렵 단속을 하러 다니시잖아요. 유해조수도 하시고요. 매일 다니시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유기견 숫자가 반견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그 정도로 많습니까? 제주도에? 그럴 게 없습니다. 아, 그렇게 없습니까? 아, 그러면 그 숫자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100% 신뢰할 수는 없겠네요, 그걸. 그리고 유기견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 눈에 띄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한번 나가버리면 그때도 제가 쳐다보고 차에서 내리자 말자 도망가더라고요. 그럼 네, 아 차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. 가만히 있었는데 문을 열자 말자 도망을 가버렸거든요. 그럼 예. 뭐 눈에 띄질 않고 사람 옆에 가까이 붙어질 않는 게 그게 바로 유기견이지. 예. 길 옆에서 얼르는 건 유기견이 아니거든. 그렇죠. 아. 그러면 그좀 정확하게 이렇게 신뢰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, 그죠? 아 전혀요. 그럼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분이 여기 보호소 담당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포획을 담당하는 분 아니시거든요. 그로 오는 정신. 숫자로 하는 거지 자기가 잡으러 다니시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. 오. 잡으러 다니는 건 시청에서 이제 구조팀이 따로 있다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나 이번에 네네. 알았는데 네네. 그또그그 사람 구조견까지 사람 구조는까지 일구 그 동물 119라는 게 있고 예. 거기서 동물 119에서 가져다가 유기견 센터에 갖다 주는 거예요, 그거. 예. 그냥 동물 119에서 갖다 주면서 걔도 어떻게 보면 좀 쓸만하다. 예. 아, 이거 괜찮네. 그러면은 또, 그것도, 유기식경연 센터하고, 그, 조인을 맺어가지고, 예. 그런 얄도 있고, 아, 저도 뭐 여, 대충 그것도 사연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. 그뭐 앞전에 있었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듣긴 했는데 지금 이게 전화 인터뷰라서 나 구체적으로 요번, 이야기하면 또 조금 나도 요번에 예. 그, 저, 하나, 그, 개 하나, 그, 때문에 나 가가지고 나 동물구조센터에 가가지고 그 치고 나고 전쟁도 한번 했고 예. 그러니까 그 센터장에 그것도 예.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잘 받아 한번 전쟁도
전쟁도 했고 해가지고 예. 해라. 너네 정확하니 해라. 아. 너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네. 이거. 어? 너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네. 너네들은 지금 이 개가 유기견이 아닌 개를 유기견으로 만든다는 거죠. 이 개가 예. 유기견이 아닌데 유기견도 만들고 제가 이제 주인이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만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이수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이런 인터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너네는 너무 이거 멀리 갈수 있으니까 예, 짧게만 좀 너네가 하는 짓은 뭐냐면은 이 개가 예. 예, 이 주인이 개 있는 예. 주인이 누군가 예.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한 사람인데 주인 한번 바꿔봐라 주인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네가 처리를 하는데 예. 주인이 알 수가 없어 예.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주인 그 알려줄 수 없대 예. 그러면 그 개가 예. 아주 내가 개가 좋은 개야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. 예. 동생이나 친구를 시켜가고 야 니네 개라 그래 예. 그러면 뭐냐 그 그놈한테 가는 거야 예. 그래서 이제 그럼 때로는 유기견이 아닌데 유기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 이건 참 때로는 또 말이야 이제 그냥 자기 소유로 주인이 있는 개인데 주인을 안 찾고 자기 소유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개가 좋은 개라. 그리고 그 유기견 센터에 직원이 직원하고 아는 놈이면 좋은 개면 다 글로 간다는 것도 다 있고 예. 이번에 이거는 직접 그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죠? 걔는 예,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야기해버리면 또좀 그거니까 되고 짧게만, 예,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, 직접. 그리고 예. 그 소문에 뭐라 그러냐면 유기견센터에 좋은 개 들어가면은 예. 유기견센터에 근무하는 애들하고 다 조인을 맺어가지고 좋은 예. 개는 빨리 빼돌린다 근데 이게 소문이 아니고 이번에 경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직접. 예. 걔는 이번에 예. 보니까 그죠? 예. 좋은 건 그런 것도 있고 아, 하니까 예. 그렇게만 말씀해도 될것 같아요.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사료, 이제 사체 사료랑 유기견 사체 사료랑은 또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대로 인터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건 거짓말 선배님. 아닙니다. 정확한 얘기입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, 선배님. 예. 예.